악기라고 할까요?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와. 어메메. 이게 뭔 소리예요? 세탁기 호스에서 진짜 소리가 나네? 원래 돌리면 다 소리 나잖아요. 돌리면. 소리 안 날 수도 있어요? 응? 오.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한 것도 이거 안 나잖아요. 다시 한번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소리 나요? 봐요. 신기하네요. 귀신이 고칼로를?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소리가 난다는 나죠? 것은 네. 공기가 이리 흐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데 네. 아 이런 거 잠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기대포. 아니 이것이 끝이 아니다. 버려진 구두솔 위에 모터를 달아 만든 구두솔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보고 발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리고 요건 뭐예요? 오메메메메 운영이 혼자 춤을 추네. 우와. 종이컵 안에 공기의 진동이 인형을 움직이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 와 이거 싫어. 이리와. 아니야 나 갈 거야. 아 이거 맞나? 그 비밀은 바로 폐건전지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것. 귀에 익숙한 요 응원 도구는 100% 재활용품으로 만든 구구젤라 되시겠다. 근데 이렇게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발명품이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발명품이죠. 지난 교직 생활 동안 만들어온 발명품의 개수는 무려 100여 개. 이 수많은 발명품의 제작 비용은 놀랍게도 0원! 특별한 교감 선생님을 둔 덕분에 더욱 특별하다는 수업 시간. 준비물은 폐 CD와 빈 요구르트 병인데 요걸로 뭘 만들까 했더니 요건 바람의 힘으로 가는 공기 부양선 호버크래프트. 재활용 발명품 덕에 학생들은 어려운 과학의 원리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아, 저 원리구나. 공기가 구멍을 통해 나와서 땅을 밀어내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때 이렇게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신기해요 너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덕에 과학 시간 학생들의 집중력은 단연 최고. 구입한 교구는 다소 좀 복잡하고 만들기 좀 힘든 것도 있고요. 교감선생님께서 그런 쪽으로 항상 연구하고 발명을 하시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춰진 것들이 많아서 쉽게 아이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어서. 급식소에 길게 늘어선 줄. 요 아이스크림 스쿱에도 놀라운 발명이 숨어 있었으니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쉽게 떠서 놔둘 수 있어요. 어느 날 학생들이 여기서 아이스크림 뜨는데 여기 구멍이 없으니까 네. 공기가 거기서 미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데 잘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교감 선생님은 밤새 궁리한 끝에 아이스크림 스쿱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직접 뚫으신 거죠? 그랬더니 요렇게놈 아이스크림이 잘 떠지는 스쿱이 탄생된 것.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학교 곳곳 숨어있다는 교감 선생님의 발명품. 쉬는 시간 모여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얘도 멋지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은 뭐예요? CD요? 팽이요? 교감 선생님의 별난 발명품은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만점.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교감 선생님의 발명 실험 인사니랜다. 놀면서 배우네요. 야, 잘못했어. 하지만 어째 교감 선생님이 더 신났다. 어머 선생님. 그날 오후 이제야 발명을 내려놓고 업무에 집중 중이신가 했더니. 순간적으로 뭐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적어두지 않으면 놓쳐볼 것 같아서요. 아, 요것이 발명왕 에디슨도 울고 갈 교감 선생님만의 특급 발명으로. 와. 그래서 준비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요구르트를 가지고 뭘 좀 발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놓쳐보세요. 자신감 충만한 교감 선생님. 요구르트 병으로요?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망설임 없이 리드마키 피리처럼 빈 요구르트 병이 순식간에 와. 피리로 변신. 학교 중에 땡땡땡. 손으로 이렇게 그 공기 나오는 양을 조절해서 네. 그 음운 높이를 조정을 해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제작 비용 제로.
조금은 엉뚱해도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발명품, 그 시작은 이러했다.